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무관심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바빴고 또 역사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분별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소식을 전하실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왕궁에 있는 왕에게, 세상에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시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그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시점은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 때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나오는 것은 사실 사실적인 그러한 표현은 아닌 것이죠. 시차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실 때 경배하러 제일 먼저 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이 목자들, 그들이 경험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제외된 들에서 살아가는, 양을 지키며 양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과 차별된, 사회로부터 때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며 함께 삶을 뒹구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장소적으로나 또한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악취들, 그 양떼와 뒹굴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일반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과 삶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실 때 택하신 사람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한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중요한 정보가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정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움직이는 것은 중요한 정보를 중요하게 다룰 때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아무렇게나 다루어진다면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정보를 다루는 그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다룬 사람들이 중요하게 그 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분사회, 예수님 당시에 이 신분사회에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해지고 다루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긴급한 소식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알려져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이 증거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제외된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회, 한 사람은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를 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이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게 살아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일자 할지라도 그 몸에서 냄새가 나 일반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노숙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버려질 영혼이 없다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께는 제외된 영혼이 없다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영혼이 없다는 것, 내가 바로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면, 내가 바로 이 목자와 같은 삶, 목자와 같은 그런 사회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목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둘러 가서 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도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 반응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을 단순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셨는가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가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기업가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자신의 캘린더를 쳐다보고 스케줄을 맞추고 있었을지 모른다. 뭐는 이런 분들을 비판한다기보다도 각양각색의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 소식을 받아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쩌면 사회로부터는 소외되었지만 믿는 그대로 반응하고 서둘러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목자들이었다. 노틀담 대학에서 가르쳤던 몰튼 켈세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도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목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시에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셨을 때 반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셨을 거라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에게까지도 별을 통해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소식을 전해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날밤 베들레헴에서 집에서 편히 잠을 자던 사람들에게도 꿈속에서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그 잠자리가 너무 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관 주인에게도 헤롯 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목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들의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서둘러 가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오실 때 보여주었던 이런 징조들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일부분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제한하셔서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큼으로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의 세계를 문을 닫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이 자연 물질,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지 마십시오. 천사도 존재하고 심지어 악한 영도 존재하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채널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을 먼저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의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큰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까?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은 내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영광을 누군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그 누군가가 가로채고 있기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누군가가 영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만 온전한 영광이 올려드릴 때 바로 그 무리들 가운데는, 그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어지러워진 질서, 타락한 그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려드린 그 하나님께 대해 영광을 우리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그 평화를 나누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